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2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최근에 그 어스토 1을 했었잖아요. 그 어스토 1의 리메이크판 오프닝 잠깐만 보여드리고 그다음 2로 갈게요.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어스토 1의 리메이크판이에요. 예. 리메이크판은 당연하게도 그 오프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것도 있고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켜봤고요. 예. 오늘 할건 어스토 2입니다. 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국산 고전 게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2 되겠습니다. 어스토 2, 국산 게임 자존심의 후속작. 뭔가 고요하네. 소리 좀 오를까? 그 뭐랄까 아큐러스 때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 연출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전 뭐 러덕이야? 누구야? 뭐 러덕, 킬리안, 아세로라 뭐 그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더덕, 예, 더덕. 자, 요렇게 손놀이사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2 한번 오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스토 2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스토리가 이어지겠고요. 방금 말했던 대로 러덕이라든가 뭐 포사의 아세로라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등장할 거고 어스토랑 같은 세계관이죠. 포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어스토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키를 잘 모르겠어서 키 파악 좀 하고 할 것 같아요. 역사 속에 감춰져 잊혀진 존재.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그것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호. 고대에 잃어버린 마력이 봉인된 아티팩트. 모든 생명과 의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 힘. 그 존재의 의미조차 기억에서 퇴색시킨 천년의 시간이 지나 그것은 지상으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념석이라고 불렀다. 사념석? 오, 요게 인게임인가 봅니다. 아쉽게도 풀더빙은 아닌가 봐요. 자,
어쨌든 아까 말했던 대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2고요. 제가 이 게임을 완전히 처음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랑 뭐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터페이스, 뭐 스토리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뭐 같이 즐긴다. 그런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빙 없으니까 읽어야겠네. 이제 남겨진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 힘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넘어가면 세계는 멸망하고 말겠지. 그렇다면 나의 생명을 걸고 그것이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속죄의 길. 적어도 이 아이에게만은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비록 그 길이 가혹할지라도 날 용서해다오. 프롤로그. 로딩이 너무 잦다. PSP라 그런가 로딩이 좀 잦네요. 예, 모바일이 머리야. 더빙 있구나. 모바일이 2006년도 그리고 그걸 리메이크해서 PSP로 만든 게 2008년도. 제가 하는 건 이제 PSP 버전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어제 그렇게 마시더니만 이제야 일어났구만. 이게 또 주인공 더빙도 부분 더빙이네요. 아쉽다. 과음을 좀 해서요. 아우 속쓰려.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여기 있네. 고맙습니다. 근데 자네. 네? 오늘 졸업식 아니요?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디. 맞다, 졸업식! 좀 깨워주지 그러셨어요? 아직 졸업식 전이니 지금이라도 가면 늦지 않을 걸세. 새로운 퀘스트 졸업식? 가지 않고 뭐하고 있나? 방금 전에 노란색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아, 그것은 퀘스트 메시지라고. 자네가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도움말이라네. 진행이 막히거나 할 때는 메뉴 창을 열어서 퀘스트에 들어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오, 그렇군요. 감탄은 나중에 실컷 하고 어서 학교로 가지 않으면 졸업식은 이미 끝나 있을걸. 오호, 요런 느낌으로 돌아댕길 수 있고요. 자, 일단 인터페이스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S구나. S가 이제 메인 메뉴 창. 그리고 선택이 X인가? 스테이터스. 킬리안, 레벨 1, 팔라딘. 팔라딘이네요, 특이하게 주인공의 직업이. 화, 빙, 공, 뇌, 성, 암, 속성이 6개인 것 같고요. 다른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마을 이름은 샨마을, 샨샨샨. 골드는 100, 아마 여기도 갤더겠죠? 그리고 장비, 목검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 부위는 약간 포사랑 비슷하네요. 신발, 방패, 아니 방패는 없구나. 갑옷, 아뮬렛, 액세서리 2개, 뭐 그런 느낌.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소지 아이템, 건빵, HP를 미량 회복, 힐링 포션, HP를 소량 회복, 소와 미가 따로 있네요, 여기선. 그리고 스킬. 스킬은 저스티스 블레이드. 저스티스 블레이드라고 MP를 15 쓰는데 MP가 최대 지금 20이니까 한 번밖에 못 쓰네요. 적 한 기를 약 공격한다, 라고. 그리고 포메이션, 전투 포메이션. 약간 악투 형태인가 보다, 느낌이. 전투를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그런 느낌 같고요. 퀘스트 졸업식. 오늘은 그린힐 사관학교의 졸업식 날이다. 시간이 없으니 학교로 가서 졸업식에 참가하자. 학교는 샨마을 북서쪽의 상단. 북서쪽 상단. 그리고 저장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 같죠? 뭐 여관 저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장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 저장을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돌아댕겨 볼까요? 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린힐의 사관학교의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조용한 샨마을에 가장 활기가 돌며 떠들썩해지는 날이기도 하죠.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딴 데 가봐야죠. 연애하는 거야 얘네들? DCN 선배는 올해도 졸업이 물 건너갔대. 도서관에서 장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나. 정말 기분 나빠. 3학년까지잖아? 하하하. 꺄하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뒷센이라는 녀석은 우리와 엮이겠네요. 예. 뭐 동료화 된다든가. 그레고리. 바지나 갈면서 사는 것을 좋게. 가지가 좀 팔려야 할 텐데. 혹시 이 게임도 뭐 건물에 상자를 꺼내 할 수 있다든가. 아, 잠겨져 있다. 홍홍홍.
에릭 에릭이니 전 킬리안이라고 지나간 행인입니다. 홍홍. 저런 특유의 감성. 어, 건빵 다, 아, 뭐야. 이 게임도 마을 뒤져야겠네. 오케이. 솔직히 이 게임을 해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팁 같은 거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따로 배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집을 털면서 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 같고요. 아, 장면 전환은 이런 느낌이네요. 예, 화면 끄트머리 막 그런 식이 아니고 이렇게 할 때 너무 안 해. 자, 이빠. 아까 나온 곳인데, 어우, 장사가 나름 잘 되는 곳이었네. 이렇게 상자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못 참죠? 어, 뒤져봐야 합니다. 학생. 그리고 혹시라도 또 포사처럼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를 추가적으로 서브퀘를 받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대로 막 달리진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보시다 혹시라도 하신 분 있으시면은 뭔가 스포 뭐 진행에 방해되는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약간의 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 마을에서 나가기 전에 이 시점에 지금 이 뒤에 가면 늦고 지금 시점에 나가기 전에 어느 집에 가면은 뭐 퀘스트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훈수 같은 거 있으시면은 환영합니다. 뭔가 지나친 훈수 막 그런 거 말고 그런 도움이 되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는 환영합니다. 기습입니다. 등 뒤로 접근해서 느낌표가 뜨기 전에 공격을 가하면 기습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팔콘 궤적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나봐요? 약간 심볼 인카운트고 궤적같이 기습을 해가지고 선턴을 잡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오케이, 좋습니다. 아, 병원은 저 그냥 검진입니다. 검진 아파서 간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킬리안, 너도 이번에 졸업하는구나. 엘레노아? 엘레노아라. 고양이가 연애한다고요? 어? 이 부금은 헉헉. 부금 만들 돈이 없었나? 제 생각엔 이런 장면에 이 부금은 별로 안 어울리는데 굳이 이걸 썼네. 교장, 그럼 지금부터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린힐 사관학교의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군. 빨리 가야겠다. 올해의 우수 졸업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수석은 꿀꺽? 올해의 수석은 부테리안 졸업생, 이어서 차석은 킬리안 졸업생, 그리고 이상입니다. 우수 졸업생 대표 부테리안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네. 어? 더빙이 있는 중요 인물이네? 저기! 굉장히 주인공스럽게 생겼네. 200년 역사의 그린힐 교장으로 이번 졸업식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그린힐의 이름을 트로피 빛낸 일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난 항상 2등밖에 못하는 운명인가? 싫다. 2등도 잘한 건데. 퀘스트 클리어하였습니다, 졸업식. 마지막까지 2등으로 졸업하는구나. 후. 거기에 졸업을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다니. 선배님. 응? 하. 볼은? 어이 킬리안, 혼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임마. 공상 맞게. 이제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데 작별 인사도 안 할 거야? 아, 볼은, 미안. 생각 좀 하느라고. 근데 볼은, 아무래도 나 저주라도 걸려있는 게 아닐까. 웬놈의 저주? 그린힐 사관학교를 입학서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구테리안 녀석을 이기지 못했어. 덕분에 만년 2등 인생이라니.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겠어. 어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럼 졸업만으로 기뻐하는 나 같은 놈은 그냥 나가 죽어야겠구만. 아, 미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볼은 너야 뭐 성적 빼고는 정말 멋진 남자잖아.
성적 빼고는 이라니. 이름에도 이제 어엿한 그린힐 사관학교 출신인 몸이라고. 고향이 돌아가면 드디어 명문학교 출신이 나왔다고 잔치를 벌일걸. 크하. 그건 그렇고 넌 어떻게 할 건데? 나? 글쎄? 뭐 딱히 생각해놓은 건 없는데. 뭐시라? 가만 그러고 보니 구태리언 그 자식은 법황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장교 자리로 들어간다나? 크, 벌써 인생 성공 예약해놓은 거 아냐? 그, 아, 부럽다. 너도 차석 졸업이잖아, 임마. 너한테는 좀 화끈한 거 없어? 화끈한 거라니? 없어. 그런 거. 난 뭐 이도저도 아닌 2등일 뿐이야. 그래, 맞아. 그 녀석 아버지가 법황청하고도 신분이 있다던데. 아, 역시 세상을 지배하는 건 돈과 권력인가? 그런 건가? 걱정 마라, 친구여. 너도 나처럼 고향에 돌아가서 자경단에 들어가는 거야, 뭐. 한평생 내 고향, 내 손을 지키며 뼈를 묻는 인생. 어때, 근사하지? 너나 뼈 묻어라. 후배? 킬리안 선배이십니까? 응? 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킬리안 선배님을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빨리 교장실로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무슨 일이지? 킬리안, 이 배신자! 뭐, 뭐야, 깜짝 놀라게. 좀 전에 나와 함께 자경단으로 뼈를 묻겠다고 맹세한 네 놈이 그 사이에 교장 선생님의 특명을 받다니. 아, 친구 뭐고 다 필요 없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혼자서 듀오를 해라. 어쨌든 그럼 난 교장실에 가봐야겠어. 부르셨습니까? 오, 킬리안 왔구만. 가까이 오게. 네. 어디 보자. 뭐 자네를 보자고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그래. 어떻게 생각해둔 것이 있나? 아, 아니요. 없습니다. 오, 그럼. 일단 고향에 갈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 안되면 자경단에라도 들어가려고요. 안되지 안되지. 명색이 그린힐 사관학교 출신 학생이 그렇게 포부가 없어서야. 그런 것은 사고투성이 보름같은 녀석에게는 어울리지. 자는 그래도 자석 졸업이 아닌가. 그런가요? 그렇고 말고. 뭐 구테리안이 너무 주목을 받아서 자네가 그만큼 빛을 보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난 그래도 줄곧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온 자네의 능력을 높이 사고 싶다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바르덴호프 사설 경비단 엑스가드를 아나? 엑스가드? 아, 동쪽 지방의 치안 유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그. 맞아, 정예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 사설 경비단답지 않은 아주 유능한 집단이지. 그곳의 경비단장인 티소시, 자네의 선배일세. 그린힐 출신이지. 엣, 그런가요? 어떤가, 추천장을 써줄 테니 그곳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나? 네? 추천장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허허, 그래. 이제야 좀 그린힐 출신다운 모습이 보이는구만. 추천장 획득. 자, 이것을 가지고 동쪽에 바르덴호프로 가게나.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퀘스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엑스가드 입단. 학교장 추천. 그러게. 담임 추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교장 추천. 어? 이 녀석이 그 사고 친다는 걔 아닐까? 아니네, 그냥 교관이네. 이어 킬리안, 네 놈도 졸업을 하는구나. 한 사람분의 목숨 다할 수 있는 팔라딘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그린힐의 붉은 용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교관 잉겔하이드 교관. 좋다. 그렇다면 네 놈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군. 뭐야, 서큐가 있나보다. 오, 응한다. 좋아, 그렇게 나와야지. 마을 바깥쪽에서 어슬렁거리는 가로린을 처부순 일이다. 무찔러서 뿔을 다섯 개 모아와라. 보상을 주겠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요런 느낌. 돌아다니면서 좀 뭔가 말을 걸어야겠네. 그러니까 집이나 뭐 어디 건물 곳곳에 보물상자도 있고 썩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뒤져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네. 이거는 이런 약간 썩캐라든가 팁에 대한 훈수는 좀 받아가면서 해야겠네요. 그래야 좀 덜 답답하겠네. 뭔가 빼먹는 그런 게 많을 테니까. 아, 그러게요. 예. 다른 게임에 이제 슬라임을 다섯 마리 잡아와라 같은 그런 기초회 딱 그런 느낌. 겨루기. 예, 저도 뭐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니까 이렇게 제복을 자연히 벗었네요. 예. 다행인 것 같고요. 자, 나가서 한번 가로린을 만나볼게요. 이게 설마 월드맵은 아니겠죠? 어? 여기는 왜 문을 다 이렇게 막아놨을까? 문이 여기 있었네. 상자. 상자. 마나포션 약 두 개 획득.
이렇게 꼭 집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자가 여기저기 숨어있는 그런 스타일인가 봅니다. 아 그러네요. 악튜 느낌이네. 아 맞네. 악튜 때 영향을 좀 받았나보네. 몬스터에게 눈치채기 전에 접근을 했을 때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눈치챈 후에는 몬스터? 뭐야. 특이하게 눈치챈 후에는 그냥 일반 배틀이 될 줄 알았는데 반대면 이제 내가 기습이라네? 이러면 기습 받는 거야? 자, 드디어 첫 전투입니다. 가로린이죠? 공격 있고요. 아이템? 전투 탈출, 도망, 방어도 있네요. 방어, 스킬, 그리고 오케이, 공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아라! 오, 좋았어. 이런 느낌. 기습이 게임의 모든 것이래요? 그래요? 가로린 뿔 한 개. 이런 식으로 가로린을 다섯 마리 잡아서 뒤에서 기습하는 게 은근히 쉽지가 않네. 얘는 궁수인가 보네. 10댐 맞을만해. 좋았어. 오케이, 요런 느낌. 레벨업. 레벨이 2렙이 됐습니다. 뭔가 굉장히 심플하네 게임이. 이런 기습인가? 기습을 하면은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 뭐 그런 느낌인가봐요. 뭔가 턴이 빨리 온다 그런 느낌이 좋았어. 아니네요. 또 레벨업. 뭔가 빨라. 뭔가 진행이 빨라요. 이것도 기습이죠. 안 돼? 치고, 오케이. 요런 느낌. 그러게요. 레벨 99인가? 되게 빠른데? 자, 네 마리째죠?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한 마리만 더 잡으면은 퀘스트를 완수할 수 있어요. 600갤더. 역시 돈은 갤더지. 어쨌든 느낌이 뭔가 악튜러스 인터페이스를 쓰는 포사와 어스토 그런 느낌이요. 뭐 화면 넘어갈 때 리젠 그런 식은 아닌 것 같고 완전히 필드를 넘어가야 리젠이 되나 보네요. 또 기습인가? 이 기습이 이런 식이면 굉장히 크겠네. 앞으로 이렇게 여러 마리 있을 때도 기습이 먹히면서 그들을 다 때린다 이러면은 나중 하면 갈수록 목들이 막 3마리, 4마리 그렇게 나올텐데 기습을 못하면은 그거 차이가 엄청 크겠네. 몹 숫자 많으면 많을수록. 자 근데 주먹밥이 나왔거든요? 설마 특정 전투에서 두 개를 줬나? 아니면은 여길 넘어가기 전에 요런 데서만 뿔을 주는 건가? 어쨌든 저는 4개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봐. 아니면은 얘 잡아보면 알겠지. 오케이. 자 잡으면 볼을 주네요. 오케이 오케이. 필드 넘어가면 안 주나봐요. 아니면 뭐 확률일 수도 있고. 이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 김에 스킬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킬 이거 저스티스 블레이드 써볼게요. 그렇구만. 느낌은 있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가로린의 뿔 5개를 구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줘볼게요. 뭐 얼마나 보상을 줄지. 그리고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기존에 그 퀘스트를 해줬을 때 경험치를 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도 그런 게 있을까 해서 그걸 좀 보고 싶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새로 만든 부금도 있는데 약간 재탕을 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부금의 돈을 그렇게 크게 쓰진 않은 듯? 아무튼 올라가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경험치라든가 뭔가 다른 걸 줄지 뭐 명성치, 경험치 막 그런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서브캐를 빨리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만약에 경험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주지 않는 이상 그냥 전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긴 해요. 해보니까 뭐야 설마 다섯 개 안 된다고? 아니 근데 다섯 개 구했는데 나 뭐야 헐. 그래서 해봤어요. 아 이걸 또 봤네. 본 녀석 이렇게 달려오는구나. 기습 당했다.
보고 나서 빨리 대처를 하면은 최소 기습까지 맞진 않는 것 같은데 달려오면은 기습을 당하나 보다. 자, 그래서 아, 안 줬어요. 자, 이런 거 좀 봐가면서 해야겠습니다. 이건 기습인가? 아, 기습 맞구나. 오케이. 아, 저도 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스토리가 조금 난립니다. 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안 줬어요? 우유, 뭐 힐링 포션 이런 거 줬는데, 아, 이 나무 뒤에 있는 거는 어, 여기 있지 않았나? 일로 내려왔나? 아,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게. 아하, 저렇게 사물에 가려져 있는 거는 알 수가 없네. 저 녀석이 뒤를 보고 있는지 나를 본 건지 알 수가 없네. 아, 안 줬어요? 더럽게 안 주네. 아까 40%라고 말했는데 아닌가 봐요. 어? 반짝일 땐 인카운트가 안 된다. 반짝이 풀리고 나서 됐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아, 안 줬어요. 왜 이렇게 안 줌? 아니, 뿔을 너무 안 주는데 뿔 한 개 얻기가 힘드네. 뭔가 이 상태로 이제 동료 늘어나고 뭐 스킬 많아지고 그러면은 전투는 이게 아직까진 나쁜 느낌은 아니거든요? 야, 114? 좋아요? 드란유론 빨. 그러게요. 과연? 아, 드디어 나왔는데 가로린의 카드라는 약간 레어틱한 뭔가 나왔거든요? 저건 또 뭘까요? 가로린의 카드 혹시 악세로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장비에 장착하여 HP 맥스 12의 효과 뗄 수 있는 걸까? 목검에다 과연 이거를 박아도 되는 걸까? 그러네요. 룰 같은 게 있는데 아마 한번 박으면 땡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안 써볼게요. 저걸 이제 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못 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냅둬보겠습니다. 좋았어. 어, 레벨업. 그렇게 돼서 6렙까지 올랐고 가로린의 뿔은 6개를 모았습니다. 더럽게 안 나오네요. 총 가로린 한 2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5개 모았어요. 아니지, 5개 플러스 1, 6개. 6개를 모았고요. 아무튼 퀘스트 보상을 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어중간한 보상이라면은 그냥 사냥을 하는 게 낫겠어요. 사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러게 서브캐 하나 하는데 용렙 됐네. 뭔가 벌써부터 느낌이 안 좋은 게 진행이 레벨 속도라든가 막 그런 게 뭔가 너무 빠른 느낌이 들어요. 약간 레벨 디자인, 경험치 분배 그런 게 좀 잘못된 느낌이 살짝 듭니다. 뭔가 너무 스피디해요. 난 딱히 한 게 없는데. 자, 아무튼 퀘스트 재료를 다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사용? 호호라, 제대로 해냈군. 수고했다. 이제 정말 말뿐이 아닌 진짜 팔라딘이 된 것 같구나. 이 교관은 기쁘다. 자, 니놈에게 특별히 선물 준비했다. 앞으로의 여행길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럼 다시 보자, 킬리안. 브론즈 메달리온 3개? 네, 감사합니다.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건 또 뭐야? 됐다. 선택한 스킬을 랭크 1에서 2로 상승시킨다. 아, 이것도 뭔가 존버하다가 국밥 스킬 같은 거 그런 거 나올 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스킬이 레벨이 따로 있구나. 어디 보자. 레벨 표기가 어디 있었더라? 아, 저 R1이라는 게 설마 레벨이었단 말인가? R1이 뭐지 싶었는데 저게 이제 랭크 1이라는 뜻이었네요. 예. 랭크 1, 랭크 2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아, 북미에선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평가다. 그래요? 어쨌든 저 아이템은 아까 말했던 대로 뭔가 초반에 쓰지 말고 국밥 스킬을 좀 공략을 그러니까 알면은 이 스킬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알면은 좀 존버하다가 애껴 쓰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받은 서브캐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조금 특수해 보이는 NPC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혹시 서브캐를 줄까 해서 이렇게 가봤거든요. 여기 아까 안 가봤거든요. 무기점, 도구점, 그리고 여관이 있다. 알키가 지도... 아, 그랬구나. 아, 이렇게 지도네요. 그
그냥 잠깐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있는 위치 이런 걸 봐가면서 모기점이 여기 있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네요. 좋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봉주루 거래. 살인무기를 찾으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살인무기 못 참지. 브로스워드로 바꿀 수 있었어요. 400원이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이 1100원입니다. 그리고 아머랑 신발이 있어요. 어디보자. 끼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긴 하네요. 예, 지금 장착하고 있고 이 어허 브로스워드 하나 사보죠. 요거랑 신발 하나 요렇게 사서 520원 투자하겠습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물어보기까지 하네. 아 좋네. 달핀 슈즈 제 생각에 있을 것 같습니다. 키가 조금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브로스워드로 바꿨다. 그리고 갑옷은 아 아니지 신발 아 이게 또 키가 요런 식으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표현하기 좀 힘든데 그냥 아래로 누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른쪽을 눌러야 넘어가고 막 그런 식이네요. 어쨌든 레더 슈즈. 아이고 아 인터페이스가 조금 불편합니다.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상자. 근데 안 열리네요. 예, 안 돼요. 아무리 막 연타해도 안 됩니다. 못 여는 상자도 있나봐요. 비앙카가 가게 주인이 아니었어? 이 사람이 가게 주인인가봐요? 설마 뭐 여친이나 뭐 그런 건가요? 진짜 가게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쭉 돌아댕기면서 역시나 뭐 서큐 같은 걸 줄 것 같은 애들 있으면 한번 말을 걸어보고 댕길게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애들이 서큐를 주진 않겠죠 설마? 자 그리고 여기가 도구점이고요. 도구점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엠마 알바생 런던에 살고 있었다. 어스토 세계관의 런던이 어서 오시구려. 자 뭘 팔까요? 아 텐트가 있네요. 여기 파티원 전체의 HP와 MP가 완전히 회복된다 라는 텐트가 있습니다. 건빵 힐링 포션. 그리고 안쪽으로 못 들어가네요. 오케이 텐트 어스토에즈 있었던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뭔가 정겨운 아이템이에요. 이쪽으로 못 가고 아까 지도를 봤을 때 대충 마을을 다 둘러본 것 같죠? 이제 나갑시다. 오케이 장비까지 싹 바꿨고요. 이제 다른 마을로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몬스터 나오는 필드 갔을 때 그럴 때도 지도 뜨나? 요런 데도 지도가 있네요. 혹시라도 뭐 놓치고 가는 데가 있거나 그러면 볼 수 있긴 하겠다. 저 밑에 집 안 가보긴 했는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있나? 여기 울타리가 아니구나. 그냥 울타리 맞네. 요런 데 혹시 상자라도 있을까 해서 와봤는데 딱히 없네요. 오케이 일반 필드에도 가끔 상자가 숨어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이렇게 지도가 이어지는 요런 스타일. 오케이 대충 감은 잡았고요. 새 무기 성능 테스트. 아 이제는 그냥 기습으로 한 방. 좋았어. 좋습니다. 가로린의 뿔. 언제나 이렇게 서클 끝내고 나면은 아마 이제 매번 나올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 이제 매번 한 90%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일반 평타 45뎀. 딜 바꾼 아니 딜이 오는 느낌이 확 나요. 안 나왔네. 자 여기서도 혹시 저런데 뭔가 아까 길이 없다 싶었는데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도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네. 이쯤이었지. 오케이 요거 기습이죠? 이렇게 여러 마리 나올 때 기습이 너무 커서 이거 막 중요 전투에서 기습 못하면 망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중요 전투는 아무래도 보통 이제 확정 인카운트 그런 식이겠죠? 이거 조금 기다리다가 이게 보여? 이게 보여? 자 일반 인카운트는 당연히 이제 한 마리만 노리겠죠? 그리고 레벨이 오름에 따라서 스킬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딱히 생긴 게 없네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전투가 걸린 상태에서 도망을 쳐서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혹시 다시 거리를 버린 다음에 기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방어 한번 해봐야겠어요. 방어를 아직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방어도 한번 해봐야겠고 이런데도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런데를 보면은 아니 몬스터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뭐 상자 같은 게 숨어있지 않을까. 자 두 마리라서 방어하긴 안 좋아 보이는데 한 마리만 잡고 방어해볼게요. 성능 테스트 좀. 첫 메뉴니까
1뎀? 확실히 레벨이 많이 오른 느낌인데? 오! 자, 한 번 더. 크리 말고. 예, 노 크리는 1뎀, 오케이. 방어에서 손해봄. 크리티컬이 터진 것 같아요. 방패로 잘. 그렇게 말입니다. 예. 아, 역시. 건빵 10개. 요런 데는 지도상에 막혀있는 길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예. 보통 저런 데는 뭔가 아이템을 낳겠죠. 뭔가 의미 없이 들어가서 막히는 그런 공간. 황무지에는 더욱 강력한 몬스터가 출몰합니다. 스킬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몹이 세진다고 말이죠. 세이브 한번 하고 갈게요. 예. 저장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이 윗공간이 약간 무의미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가보고. 오. 왜 모기 유충 같은 게 속도가 빠르네요. 스피드가 빨라요? 오, 데미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평타 한 방이면 잡힐만 하겠지. 근데 적들 표시가 전부 다 가로린이네요. 저 위에 좀 뭔가 날림이구만. 그러니까 아이콘이 가로린인데 몸마다 좀 만들지 성이 없구만. 이 윗길로도 돌아서 그냥 갈 수 있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뭐야. 어, 이거 그냥 내려가면 이제 살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기습을 안 닿은 상태로 초기화를 할 수 있겠지? 어, 뭐야, 오네. 어디서든 오네. 야, 이렇게 여러 마리일 때 기습당하면은 개손해다. 오케이, 일단 그래도 서쾌를 함으로써 노가다를 하고 왔기 때문에 피통이 어느정도 버텨주긴 하네요. 저스티스 블레이드. 아, 원때도 가로린이라서? 근데 굳이 그걸 살렸다고 봐야될까? 이건 귀찮아서 아닐까요? 개랑 고양이 구별을 안 한다고? 그랬던가? 받아라! 받아라!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기습이 너무 크네, 확실히. 방금 위에 놈이 저를 못 봤겠죠? 자, 등을 딱 돌리면 이때 가서 이제 기습을 딱 날리면은 경험치가 되겠죠? 확실히 기습이 커요. 일단 근데 여기는 문제가 기습 쪽보다는 속도를 올려야겠다, 속도. 선턴을 좀 잡아야겠는데. 받아라! 아, 아까 마을에 있던 개한테 고양이를 했어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야! 왜 그런 짓을? 오케이! 레벨업! 자, 요렇게 착실히 레벨 올라가고 있고요. 자, 역시나 또 요번에도 기습을 노리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요 놈을 하는데 저놈한테 잡혔네. 어, 카로인 다시 보니까 뭔가 반갑다. 범용 스킬이 나오면 좋겠네요. 아마 나중에 주겠죠. 나중에는 뭐 탱커 전방 배치하고 뒤에서 뭐 활 뭐 마법사 힐러 그런 애들 차차 배치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어, 역시 반짝일 땐 그냥 넘어갑니다. 어, 근데 이건 좀 쩌네. 자, 어그로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전투가 끝난 다음에 저를 따라올 예정이었는데 반짝인 상태에서 몸을 비비고 뒤를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판정이 기습을 한 걸로 됐네요. 이건 좀 특이하구만. 제가 기습을 한 판정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아이스 잼. 아이스 잼 판매용품일까? 아니면은 뭐 먹을 수 있는 걸까? 여깄다. 어, 무게 공격 속성을 빙 속성으로 바꾼다. 아마도 포사대처럼 일회용이겠죠? 설마 연구 같은 거 아니겠지? 전투시에 이제 일회용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크립 판정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도. 자, 여기선 아랫길이 막힌 길이죠? 이럴 땐 아랫길부터. 여기에 무조건 아이템이 있겠지. 아, 이런. 이거 완전히 근데 혹시 이러면은? 아, 이러면 초기화는 되네. 어, 오케이.
기다리다가 등을 딱 돌리면은 그때를 노린다. 어? 지금이다. 이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역시 크리티컬을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확실히 부금이 같은 회사 옛 게임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이 전투 부금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서 들어봤던가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얘 뭐 일라 맞나 보다. 꾸루루 이름도 대충 지었어. 꾸루루 꾸루루. 아니요, 그냥 일반 크리 말고 기습 했을 때 크리. 일반 크리는 몇 번 봤는데 기습을 했을 때 크리티컬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터져서. 좋았어. 그런가? 어스토 전투 부금인가? 좀 다른 느낌인데 약간 어레인지만 한 그런 느낌인 건가? 자, 아쉽게도 여기는 그냥 꽝이었네요. 예,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었네요. 상자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대로가 맞아요. 그렇구나. 어스토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 이벤트 발동? 자, 첫 동료? 어, 김하드가 경비단인가? 이러니까 악취 왔다. 이봐 거기! 방부지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은 위험하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전 바르덴호프로 가고 있습니다. 바르덴호프?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있지. 이 지역은 우리 엑스가드가 경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좋지 않아. 급한 일이 생겨 전원 긴급 출동 중이다. 자네도 갈 길에 서두르는 게 좋아. 엑스가드? 엑스가드 분들이신가요? 그래, 저 깃발이 안 보이나? 전 그린힐 사관학교 출신 킬리알입니다. 엑스가드 입단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장의 추천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린힐, 아, 대장의 후배로구만. 교장 추천이라니 공부를 아주 잘했나 본데. 혹시 자네가 고테리안? 어이구 저런. 아니요, 전 킬리안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그랬지, 미안하군. 어쨌든 지금은 서두르고 있는 중이라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지. 바르덴호프에 가도 좀 기다려야 할 거야. 티소 대장은 물론 경비대 전원이 긴급 출동이다. 이봐 출발이다. 꾸물거리다간 대장의 호통을 들어야 될 거다. 넵. 저런 저런. 긴급 출동?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뭔가 예감이 좋지 않은 걸 라고 합니다. 뭔가 홍진우씨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가 스타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타 뭐 랭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당신이 임요한 씨? 막 그러면은 약간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아우, 이 정도면 한방 나오겠지? 저 친구들은 피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땐. 한 번 더. 저스티스 블레이드. 신났어? 어, 레벨까지 올랐고요. 아까 보니까 레벨업 할 때마다 피가 다 차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투 좀 해주면서 피 좀 채우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해줘야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또 기존의 이 회사 특징들을 봤을 때는 이런 데서 그냥 귀찮다고 막 제끼고 넘어오고 그러면은 언젠가 막히거든요. 그 막히는 것도 막 심각하게 뭐 돌아가서 업하기도 힘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해줘가면서 이렇게 적당히 사냥해가면서 갈게요. 마나 포션, 힐링 포션 좋습니다. 이거 혹시 볼 수 있나요? 표지판? 마르덴호프 동쪽 시안마을. 아, 그나저나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뭔가 경비대를 보고 난 후에 마을로 돌아가면은 이벤트를 볼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낄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공략을 모르니까. 어쨌든 다리 위에 사람들이 서있다. 뭐지, 소란스러운걸? 가까이 가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왠지 기다림에 이득 볼 것 같아. 2번. 어, 근데? 뭐야? 이럴 거면 왜 물어봐? 뭔가 전투 이벤트인가 보다. 그러면은 저장. 이럴 땐 저장이지. 이럴 때는 뭔가 전투 이벤트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대비하라 그런 느낌 같아요. 가까이 가본다.
스피넬, 너 잘 걸렸다. 아니, 제프리? 전에 네가 퍼플로린 던전에서 레어 아이템 혼자 먹고 뒤진 덕분에 우린 죽을 뻔했어. 제프리 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도망간 게 아니라 급한 약속이 생각나서 그만.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왔죠?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뭐가 어째? 이게 너 정말 죽고 싶냐? 여자라고 말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그냥. 어? 없었어, 더빙. 야야, 임마! 응? 임마, 너 말이야, 너! 뭘 쳐다봐! 아, 저요? 딱히 쳐다본 건 아닌데. 저기요, 거기 기사님!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에? 나쁜 사람들? 야, 스피넬! 뭔데? 어? 어이구! 기사님, 도와주세요! 제 뒤로 숨으세요. 저게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네. 야, 임마의 성이 자리 비켜. 새 쓸 때까지 안 꺼지면 네 놈도 예외 없어. 하나. 뭐? 애송이? 둘. 아까부터 듣자 듣자 하니 좀 심하군. 출발. 난 그린힐 출신의 팔라딘 킬리안이다. 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네 놈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벌하겠다! 덤벼라! 참 더빙이 들쑥날쑥하네요. 특이하다. 그냥 뭐 메인은 더빙했고 서브는 더빙 안돼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든 나오다 말다예요. 어디든. 어쨌든 애송이 주제에 정이 좋아하시네. 야 스피넬, 너 이따 보자. 죽었어! 더빙 시스템이 희한하네요. 뭐 중요한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 없다 해. 자, 아무튼 제프리의 부하 1, 2 제프리 이렇게 나왔는데 스킨? 그러게요. 뭐 맡길 때 일단 그냥 적당히 중요한 것만 맡기고 뭐 스토리 추가라든가 대사 추가 같은 걸 많이 했나 희한하네. 아, 둘 다 동료가 될 것 같다. 저는 역해만 될 것 같아요. 으아, 가로림보다 약한 것 같은데? 번줄을 내주마! 번줄을 내주마! 가로린, 그 모기, 막 그런 애들보다 약해 보이는데. 오, 그래도 한방 스킬을 버티긴 하네. 자, 얼마 남았죠? 아, 방어 눌렸어, 미치. 인터페이스 불편해서 실수. 피통이 그래도 한 160은 되나 보다. 딱 160 같아요, 피가. 받아라. 100몇 때문에 50몇 때문에 줬는데 안 죽은 거 보면.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겼고, 어우, 레벨이 두 개씩이나. 확실히 보스전이긴 했나 봐요. 그리고 브론즈 메달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스킬을 또 올릴 수 있겠고요. 제 길 꼬인다 꼬여. 내가 저 여자 또 만나면 인생 접고 만다. 가자.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여기 약간 다쳤어요. 아, 거기 말고 거기. 저런. 큰 상처는 아니군요.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팔라딘이 맞으시네요? 네, 아직은 미숙하지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법항청의 기사님? 그건 아니고, 며칠 전에 그린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이 있어 바르덴호프로 가던 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 스피넬이라고 해요. 직업은 트레저 헌터. 트레저 헌터? 세계 각지에 숨겨진 유적과 보물을 발굴하는 직업이죠. 우와, 멋지네요. 관심 있으신가 봐요? 그럼 저하고 같이 보물 찾으러 가지 않으실래요? 혹시 멋진 마법검이라도 나올지 알아요? 만약 마법검이나 갑옷이 나오면 무조건 기사님한테 드릴게요. 하지만 전... 남자 왜 그리 우유부단하세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사설 경비단 엑스가드에 입단하기 위해 바르덴호프로 가는 것입니다. 엑스가드요? 네, 이미 추천장도 받은 상태라
그렇군요. 추천장까지 봤다니 총만 받는 인재신가봐요? 수석조합이라도 하셨나? 혹시 금기 단어? 아, 아닙니다. 전 차석 졸업생입니다. 수석은 따로 있지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고마웠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면 한턱 쏘도록 하죠. 그때까지 몸 조심하세요, 푸네이 기사님. 후후. 그럼 나도. 어라? 아, 설마. 아, 헉, 돈! 내 돈! 돈이 사라졌어, 이럴 수가. 설마 혹시 저 여자가? 그렇군, 틀림없어. 그 여자에게 도둑 맞았어. 맙소사, 기껏 구해줬더니 돈을 훔쳐가?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테다. 아이고, 내 돈. 근데 뭐 추천장 막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남아있나봐요, 다행히도. 아니면 가서 눈치를 채려나? 마르덴호프 왔고요. 망자의 기둥? 위쪽의 계단? 이렇게 새로운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르덴호프? 호수와 풍차의 마을 마르덴호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둘러보고 공방기 쓰면은 아 묻지 마시고 지도를 봐라. 사무실 찾아가는 것이라면 마을 오른쪽에 하단의 끝 건물. 그렇구만요. 자, 아무튼 새로운 마을에 왔으면 일단 모기전부터 봐야겠죠. 바로 더 높은 무기를 탈 것 같은데. 역시 바젤라드, 대거, 슬림대거, 발록대거. 이런 무기들을 파는 거 봤을 때는 아까 역해가 대거를 쓸 것 같거든요. 트레저헌터라고 하기도 했고 그 친구가 금방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드디어 속성이 있네요. 이 바젤라드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비용이 1200이란 말이지. 그리고 신발은 아쉽게도 한 단계 위가 없네요. 더 빨리 뛰고 싶었는데 바젤라드 이거 궁금해서라도 한번 사볼게요. 돈이 좀 별로 없긴 한데 뇌속성, 이 게임에서의 속성 연출 그런 거 한번 보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사보겠습니다. 사고 이제 좀 팔죠. 대화 혹시 해보고 혹시라도 퀘스트를 줄 수도 있으니까. 퀘스트는 없었고요. 자, 안 쓰는 것들을 좀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린 횃불 이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팔아도 되지 않나? 어쨌든 목검, 브로소드 이것들 팔고요. 그리고 남는 것 중에 뭐 없나요? 아이스잼 이게 2500이거든요? 이거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제가 아까 일회용인가 뭔가 모르겠다 했는데 이 정도면 일회용이 아닌가 보다. 이거 그냥 무제한인가 보다. 2500이라 제 생각엔 이거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고 이걸로 장비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돈으로 레더암으로 바꾸죠. 오케이, 이게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신동료 들어오면은 그에 맞춰서 아이템도 싹 갈아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중에 이 돈 가지고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무기점 한번 둘러봤고 이런 집들, 이런데 어디 상자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퀘스트를 줄 것 같은 좀 특이해 보이는 캐릭터 그런 애들 찾아보고. 고양이 털 천지다. 고양이 기르나봐요. 상자 개꿀이죠. 근데 아, 여기 비켜볼래? 고춧가루 3개 으따 쓰는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추로 그 막 SP라든가 MP 채우던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에선 고추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뭐였더라? 디너와 함께하는 와인 환자는 최고의 쾌락이다. 와인의 세계로 떠나보지 않겠나. 와인의 세계, 그게 어스토였나? 아, 파텍 맞네. 파텍3가 그랬네. 맞네 맞네. 그거 생각한 거 맞아요. 도구점. 자, 이 도구점에는 혹시 또 특이해 보이는 그런 게 있는지. 부활의 깃털. HP1 상태로 부활한다. 1000개일더라. 해독제는 왠지 갖고 댕기지 않은 피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만 사겠습니다, 일단. 왠지 사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어디보자. 퀘스트를 줄 것 같은 인상은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자, 다른 필드로 넘어와보죠. 옆쪽으로. 여기서 뭐 북쪽에 그게 있댔는데 술집 있네요, 술집.
이런 데는 보통 퀘스트가 있겠지. 어? 아리따운 아가씨 로라. 어? 근데? 이 이벤트는? 아 다행이다. 저런 거 마시면은 항상 이 회사 게임에서는 뭔가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어? 이 사람 뭔가 특수해 보여. 쉬게. 항상 이 게임 회사의 저런 류의 이벤트에서는 뭔가 돈을 털렸습니다. 음유시인? 노래가 좀 뭔가 어스토의 영웅들 노래하는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아니 뭐 포사 얘기라든가 좀 하나 넣어놓지. 마스터? 딱히 특출난 이벤트는 없어 보입니다. 뭔가 캐릭터 도트는 나름 이렇게 찍어놓은 게 꽤 많은데 퀘스트를 주는 친구가 없네요. 하나 있을 법도 한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게임 처음에만 서브퀘 한 개 있고 앞으로 없는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없는 거 아니야? 자, 또 쭉 둘러봅니다. 집에 있는 상자도 털어야 되고요. 여관! 오케이. 여관에 뭔가 있겠지. 어? 저 소녀 빨간 머리 애는 아니야? 안나. 젊은 베르하이르트의 슬픔. 마지막 장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 미워하되 돈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다야? 뭔가 도트들이 다 개성이 있어가지고 이벤트를 다들 줄 것 같은데 주는 애가 없어요. 희한하구만. 어 상자 1850결도 뭐야 이렇게 통 커. 폭탄 5개? 침대 옆에 폭탄이 위험하게 쓰리. 뭐지? 언제 나온 거냐고? 2006년이요. 100개일더 대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약초를 구해달라거나 하는 퀘스트는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네. 해줄라 그랬는데. 아 퀘스트가 없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퀘스트가 없네. 하나쯤 있을 법한데. 뭐가 없는데 진짜. 그리고 뭐 마을 밖에 구석에 있던 상자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긴 딱히 안 보이고요. 그냥 뭐 계속해서 집이나 둘러보고 이벤트 장소에 가죠 그냥. 어 여기 X가드 바로 가도 되겠지. 뭔가 한가해 보이네. 어? 야한 거 보고 있나봐. 하트 뭐야. 무슨 일입니까? 전 킬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린힐 사관학교 졸업생으로 엑스가드에 입단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학교장 추천서도 가지고 있고요. 옹 그린힐? 대장이 나온 거기 말인감? 근데 보다시피 지금 모두 출동하고 없는디. 대장도 말이요? 그럼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요? 아 그러지 말고 말이요. 직접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추천서까지 있으면 합격은 뭐 문제 없을 티고 여기서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는 것 보담도 사투리가 어렵네요.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 보담도 찾아와서 얘기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이지 나는. 아하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흐흐흐 그렇단께. 그게 점수 따는 요령이지. 딱 잘 된 것이오. 출동할 때도 한 사람 더 필요하다고 부산을 떨어쓴 게 대장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고 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대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저기 뭐시기냐? 여기서 북쪽 사막을 나가면 망자의 기둥이라는 데가 있어. 그 앞에서 다들 직결한다고 했으니까 그리 가면 쓰겄지. 여기서 북쪽 사막의 망자의 기둥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려 그럼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것이오. 휴 하마터면 나의 소중한 땡땡이 시간을 저놈에게 빼앗길 뻔했네. 그리야 사람은 항상 임기응변에 강해야지. 키키키키. 엑스가드 입단? 그렇구만. 같이 보지. 다시 들어갈 수 있네? 거기 뭐 보세요. 아 일로 못 들어가네. 아하이. 다시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안 걸립니다. 해보니까. 이 고양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상자 같은 건 없네요. 이런 것도 못 가져가고. 아쉽습니다. 따분해. 재밌는 것도 없고 합스부르크 같은 데 있으면 어떨까. 이 사람 퀘스트 줄 것처럼 생겼는데 꼬마밖에 말이 안 걸어져요. 이 사람은 말이 안 걸어짐. 이럴 수가.
아무리 봐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자, 아까랑 다른 길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그 장소에 가보도록 하죠. 어, 나중에 다시 와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오케이, 퀘스트를 완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등대로 와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퀘스트 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저주받은 풍차 입구가 잠겼다. 그렇구만. 어, 상자. 그래, 호빵 5개, 연막탄 3개. 야호, 푸짐하구나. 좋아요. 이런 쓸데없는 멘트까지 푸짐하다니. 자,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나가서 뭐 망자의 귀둥인가 뭐식인가로 빠져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표지판을 본 데서 위인가? 아니면 반대편으로 빠져나가야 되나? 자, 여기서 표지판에 북쪽이 망자의 기둥이라 했었거든요? 위쪽에 계단. 아, 이게 계단이구나. 어, 암벽같이 생겼었는데 계단이구만. 오케이. 어, 아, 잠깐만, 안돼! 오케이. 이러면 이제 기습을 안 당할 수 있고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저 녀석 뒤돌면 가야지. 뭐지? 어, 됐어. 아, 이게 걸려? 에헤이, 이게 걸린다고? 받아라! 아, 요게 이제 뇌속성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라! 뭔가 반짝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다른 속성을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러네요. 그냥 약간 타격 효과, 그 비스무리한 느낌이라서 뭔가 엄청 좋아 보이진 않네. 기습에는 연출이 아예 없는 건가? 아니면 진짜 뇌속이 그냥 연출이 없는 건가? 모르겠네. 받아라! 없는 건가? 자, 약간 저 노란 스파크 같은 거, 저런 게 그냥 공격 연출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역시 다른 속성을 써봐야겠습니다. 여기도 잘 돌아서, 아, 이걸 본다고? 아하, 그걸 봤어? 자, 새로운 스킬 생길 때 되지 않았나? 아직 없어요. 예, 없습니다. 받아라! 한 15는 돼야 되려나? 아, 아직까지도 받아라! 솔플이라서 좀 외로운데? 유후! 힐포약. 어디 두 번째 동료 없나? 어이구, 뭐야 이게. 기잖아. 꽤나 기네요. 아, 이 모기들 싫어. 이 모기들 상당히 싫습니다. 얘네들보다 선턴을 잡아야 좀 나아질 텐데 불편해 죽겠구만. 뭐 어디 마을 근처 갔네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꽤 머네요. 생각보다 좀 거리가 있네. 마나 포션. 그리고 뭔가 물자들을 많이 주네요. 몹 잡을 때마다 꽤 많이 퍼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레버 팔 때 피 다 차고, MP 다 차고, 아이템 잘 주고, 뭔가 난이도 면에 있어서는 막힘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93 남았고, 자, 레버까지 얼마나 남았더라? 79? 몇 나왔지? 어, 이러면 또 이제 회복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뭔가 편해. 전반적으로 편해요. 전투도 스피드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어, 지도로 봤을 땐 이쪽이 막힌 길처럼 보이죠? 이 위쪽. 그래서 언제나 막힌 길부터 먼저 가보는 게 정석이죠. 기본 중에 기본. 아, 잘 봐, 은근히. 은근히 잘 봐. 얘네들, 이 모규충. 얘네들 나왔을 때는 스킬을 좀 씁시다. 어차피 랩업하면 차는 거. 스킬 좀 쓰고. 127. 어, 꽤 올랐네, 이제.
좋았어. 좋았어. 다음 레벨은 이제 466을 채우면 되고요. 아 역시 상자 700 호빵 5개 마음에 듭니다. 아까 보니까 마을 간의 간격이 조금 짧고 장비들이 비싸고 금방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혹시? 아 아니네. 오케이. 저 위에 계단 있고 또 숨은 상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었고요. 자 오른쪽 필드 아니 왼쪽 필드 여기서 쭉 가서 잠깐 대기. 아 잘 봐 역시. 역시 은근히 잘 봐.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스킬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자동 방어 막 그런 거 없겠지? 나중에 탱커 나오면 이 방어 스킬이 지금으로서는 진짜 전혀 쓸모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방패 제대로 끼고 방패캐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자리상으로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쓸만한 탱커가 나오면 그때야 이제 슬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사에서는 이 킬리안이랑 러덕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러덕은 언제쯤 만날까? 가롤린 카드 또 나왔습니다. 좋아요. 카드 하나 더 획득. 아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제 하나의 여분이 생겼으니까 이 가로인 카드가 이제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한번 이 마젤라드한테 달아볼게요. 아머에 달까? 혹시 모르니까 신발 그래 신발 아니 방어구 방어구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때 일단 바로 없어졌고요. 그냥 뗄 수는 없어 보이네요. 예, 뗄 수는 없고 그냥 깃드는 그런 느낌이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떤 식일지 뭐 뗄 순 있을지 뭐 어떨지 그런 걸 보려고 쓴 건데 그냥 바로 깃들어 버리네. 오케이 저런 느낌. 잠깐 아이 젠장. 아 잘못 봤구나. 방금 스킬이 하나 더 있던 걸로 잘못 봐서 뭐지 싶었는데 아니었어. 포사랑 어스토2랑 같은 연도다. 그렇구만요. 받아라. 헤리켈라꽃 그런가요? 동시간대 그러니까 하긴 그래야 맞아요. 근데 왜냐면 포사에서는 킬리안이랑 러덕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맞긴 해요. 약간 비스무리한 시점에서 출발해서 서로 거기서 잠깐 만났다 약간 그런 느낌. 와 분명 다 전멸하겠지? 헉헉 찾았다. 누구냐? 전 킬리안이라고 합니다. 엑스카드의 티소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장을? 추천장 사용? 그런가? 추천서까지 있는 차석 졸업생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좋아. 지금부터 자네도 엑스가드의 일원이다. 감사합니다. 일부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곧바로 작전에 참가해줘야겠다. 괜찮겠지? 넷, 맡겨주십시오. 실력엔 자신 있습니다. 후후후, 활기차군. 하지만 너무 혼자서 나서진 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너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 경험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클리어, 입단. 그러게요. 이 부금도 지금 원래 지팡이 호송식에서 나오던 그 부금인데 잘 들어라. 모두 알고 있겠지만 이번 작전은 법황청으로부터 직접 내려진 중대한 임무다. 법황청으로부터? 정보 얘기하면 이 망자의 기둥에서 사념석의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흡! 사념석 정말로? 그래서 법황청이 조용! 우리의 임무는 그 사념석의 위치를 확보하여 템플기사단이 올 때까지 지키는 것이다. 알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사념석에 손을 대선 안 된다. 뒤처리는 템플기사단의 고등 신관 법사들이 처리할 것이다. 알겠나? 넷! 좋아. 그러면 망자의 기둥으로 진입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각 행동조별로 나뉘어서 금방 수색하라. 수산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나에게 보고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념석의 조각을 확보해야 한다. 그건 좀 곤란하군요. 멋대로 사념석을 차지하려 하다니. 오, 사념석을 당신들이 찾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찾고 있으니까요. 킥킥킥킥.
네 놈들은 누구냐? 당신들 모두 이곳에서 사라져 주길 바랍니다. 사념서를 찾는 데 방해되니까요. 뭐라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훗!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요.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스치스키키키키. 흥, 사교도 놈들이군. 정의의 이름으로 니 놈들을 처단하겠다. 칼을 뽑아라. 신의 뜻을 거역하는 어둠 물리쳐라. 우와. 아니, 두 명을 상대로. 간다. 흥, 어리석은 인간들. 이렇게 작은 걸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챕터 1. 케케케케케케. 네 놈들은 도대체 스스로 자초한 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도록 하지요. 키키키키. 케케케케케케케. 방해물도 사라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겠군요. 크크크. 고기 많다. 스츠츠 먹고 싶다. 이런 곳에서 허비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념서를 찾아 드라이덴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뭐야, 드라이덴이 벌써 부활했어? 너무 빠른데? 크크크크. 어스트2의 빌런은 드라이덴이구나. 그렇게 레자일 개죽음 당했는데? 한 뭐 100년, 뭐 1000년 그 정도는 막은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 우와, 이거 심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당하다니. 그러게, 실력도 안 되면서 떼거지를 덤벼든담. 어? 헉, 저 좀비? 는 아니고 살아있는 이 사람? 어, 이 사람? 폰내기 팔라딘? 끙, 역시 이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겠네. 어휴, 어쩌다 내 팔자 이렇게 됐지? 여기는? 깨어났다. 바퀴벌레 같이 질긴 생명력이군요. 욱. 무리하지 않은 게 좋아요. 생명이 지장 없지만 부상을 입었으니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군요. 조금만 더 깊었으면 틀림없이 죽었을 텐데. 흑, 다른 사람들은? 엑스가드는 어떻게 되었죠?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모두 전멸해 있었어요. 당신이 유일한 생존자지요. 저 전멸, 그럴 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엑스가드라면 그래도 핫바지 부대는 아닌데. 핫바지 부대. 검은 옷의 남자, 그리고 음흉하게 생긴 짐승놈이, 그 둘이 나타났습니다. 에? 단 두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전멸시켰단 말이요? 난 분명히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만, 확실히 상대편의 시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네. 이렇게 허무하게 당해버리다니, 이런 일이. 엥? 뭐 하시게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놈들 찾아내서 결판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떼거지로 덤벼들어도 이기지 못한 상대를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고? 기껏 술에... 에? 아, 기껏 술에 임대료까지 내면서 구해줬는데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이네. 아, 구해준 것에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을 찾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지고서만 살 수 없습니다. 단지 찌기 싫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목숨을 내놓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전 혈기왕성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객기부리당한 제명에 못 죽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도 전 최소한 그들의 정체라도 밝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요? 제 일을 도와주신다면 저도 당신이 그들을 찾는 것을 도와드리죠. 혼자서 가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좋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일이란 무엇이죠?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다. 주점의 안쪽에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 주점의 비밀 공간이? 스테판이란 친구가 있는데. 주점의 안쪽에 계단? 어서 가요. 뭐 잊은 거라도. 그런데요, 제 돈은 안 돌려주실 건가요? 돈? 아, 그거? 아이 참,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아직까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몇 푼이라니? 그래봬도 제 전 재산이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당신을 구해준 구조료가 훨씬 비쌀 것 같은데요? 영수증 청구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기시죠? 스피넬의 친구? 파티에 새로운 동료가 참가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연계 스킬. 아, 연계 스킬 좋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스킬을 배워야 되고 행동 순서와 나란히 이어져 있어야 한다. 오. 그 JRPG에서 많이 쓰던 그 시스템. 연계 필살기. 어디 보자. 섀도우 하트. 아직까진 연계 스킬 같은 게 없어 보이죠? 우리는? 자, 내려와 볼까요? 일단 MP 단계 있으니까 주점에서 하루 자고 회복한 다음에 아래 그 비밀 통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연계 스킬 그냥 RPG류면은 거의 다 있죠. 예전에는 좀 독특했었는데 이제는 다 따라 쓰죠. 이때도 있었구만 우리나라에. 어? 난 뭐 이벤트 발동한 줄 알았네. 아이고 저런. 포사처럼 그 띠리디리디리 약간 그런 이벤트. 아니 그런 이벤트라기보단 그런 연출. 세이브 슬롯이 3개네. 저장 완료. 아 공략엔 그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요? 자 여관의 비밀 통로가 어디지? 너 혹시 아니? 오라버니? 아 여관 아, 주점 주점 예 쏘리 주점. 자 또 기억력이 3초라서 그만. 자 주점 주점 여기 여기에 지하 비밀 통로가 있다. 하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이벤트도 없이 있기엔 좀 아까웠어. 자 스테판이란 친구였죠? 야 오랜만이야 스테판이. 오 도적같은 분. 옆에 기사분은 누구야? 아 킬리안님이라고 팔라딘이죠. 나와 좀 인연이 되는 분이지. 나를 도와 함께 일을 하게 될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야. 킬리안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라니 무슨. 안녕 스테판이에요. 자 서로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와 볼까. 어 망자의 기둥 얘네들도 같은 임무네. 사념석의 조각. 어 엑스가드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네. 사념석의 조각 그것을 가져오겠다고요. 우리 단 둘이서. 그게 바로 트레저헌터의 일인걸요. 왕가의 전설 무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 경비단원들이 힘만 세지 실제로 이런 보물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초자들이다. 함부로 손대서 안 된다고. 혹시 겁나는 건가요? 그래서야 최고가 될 수 없을 텐데 만년 2등이라는 느낌? 흑, 좋아요 갑시다. 까짓 거 하면 되죠. 후후 멋진 분이라니까 안 그래 스테파니? 이걸 가져와. 열림의 지팡이. 망자의 기둥을 열 수 있는 열림의 지팡이다. 한번 쓰면 끝이니까 조심하라고. 100만 겔더. 야 100만 겔더. 저번처럼 오래 기다리게 하지마. 알지? 물론이지. 맡겨둬. 그럼 나중에 봐. 근데 100만 겔더면은 저기 라테인 쪽 가가지고 자리건드 마을 가가지고 도박 좀 하면은 금방 버는데. 어 볼 수 있다면 저런. 사념석을 찾아서. 흑막인가봐요. 아니요 아무래도 제목을 같은 걸 쓰다 보니까 뭐 제목이 다른데 아니 제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리즈인데도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의 게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이어지는 게임 맞습니다. 어스토2입니다 그냥. 네 손놀이 거고요. 어 세계관 갖고 등장인물들도 나오고 그 스토리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스토1에 나왔던 그 드라이덴이 흑막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어 잠깐만 장비를 확인 안 했는데. 아니 너 말고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여기서 넘어가려면 저 키를 알아야겠는데 잠깐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W다 WQ 됐다. 자 스피넬. 스피넬은 일반 대거를 끼고 있네요. 바꿔줘야겠다.
돌아와서 장비 좀 바꾸고 올게요. 장비를 바꾸고 오고요. 스팀 판매요?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포사, 어스토1 막 그런 것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록대거 이거는 암속이네요? 성속을 깎네? 근데 왠지 그런 탑이면 망자의 뭐 기둥 막 그런 탑이면은 이런 거는 속성상의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다 암쪽이네. 이거는 01이고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방어구 레더 하나, 신발은 아예 없네. 오케이, 싹 사줘야겠습니다. 새 동료가 들어왔으니까 장비를 한번 세팅을 싹 해줘야겠죠, 아무래도. 자, 무기 발록 대거, 그리고 아머, 레더 아머, 신발? 레더 슈즈. 아직까지는 악세를 파는 데는 못 봤고요. 대화는 똑같고요. 오케이, 팔 것만 팔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왠지 가기 전에 그 부활약 같은 거 그런 걸 좀 사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대거 패브릭 두 개. 근데 이렇게 판매할 때 슬롯이 이렇게 따로 있으면은 이런 것들 이렇게 숫자 1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게 의미가 있나. 번들이 하나로 안 묶이면은 뭐 도구템 그런 것들이야 묶이겠지만 장비템이 저렇게 따로 떨어지면은 저 숫자가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해독제어 하나 사두긴 했는데 더 사야 안전하긴 할라나? 일단 뭐 중간중간에 나왔던 그 회복약들이 있었으니까 일단 그냥 가볼게요. 세이브 한번 하고. 두루두루두루두루둔. 아, 쉣. 이렇게 된 김에 동료 상태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151 레벨이 안 봤는데 좀 낮았나? 오, 도적이라서 그런지 속도는 일단 빠르네요. 속도는 빠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호환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해야만 돌릴 수 있죠. 이 정도쯤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일단 12레벨이네요. 예. 12레벨이고요. 지금 오케이. 이러면은 오, 이거는 진짜 기습이 엄청나게 크네. 여러 명일 때는 기습을 그들이 다 한다. 이건 좀 많이 크네. 자, 스킬 이 섀도우 하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요런 느낌 나쁘진 않네요. 일단 속도가 빠른 캐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포사 8년 뒤랬죠? 그럼 포사에서 등장했던 거는 그냥 멀티버스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네. 그럼 뭔가 계획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포사 때는 뭐 킬리안, 율리우스 막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왠지 본 게임에선 율리우스 같은 애가 없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너무 편한데? 이 정도쯤이야. 기습 미쳤는데? 아쉽다. 자, 이렇게 선턴을 잡았으면은 지금 킬리안 딜이 많이 올랐으니까 스킬 한번 쓰고 킬리안 평타 쓰고 이렇게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좋아요. 이 정도쯤이야. 킬리안 레벨업? 좋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고 있어요. 아직 연계 스킬 같은 거는 못 봤지만 대충 감이 잡히고 있네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벤트 장소였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거 너무 편해요.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따로가 아니고 둘이 데미지를 합산해서 그냥 한 번에 넣는 그런 식으로 때리는 거 같네요, 지금 보니까. 에헤이.
자, 평타 한 방에 잡을 수 있나요? 아, 좋아요. 빠빠빠빠빠빠빠. 여기선 평타 쳐도 되겠지? 어우, 크리 잘 뜨네 꽤. 그리고 저 모핑 마음에 드네요. 모핑은 역시 있어야지. 어떤 게임에든 다 있어줘야지. 다 왔죠. 자, 여기 아까 그 집결해서 전멸하던 그 장소인데, 아까 집결했을 때는 둘러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면서 상자 같은 거 혹시 있는지. 상자는 없네요. 하긴 그 많은 인원이 모였었는데 상자 있었으면 당연히 다 털렸겠지? 이제 어떻게 하죠? 트란 입구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세계는 뭐지? 그럼? 후후후, 그것이 바로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죠. 잘 보세요. 태지에 머무는 정령이여, 너희의 주인 가이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자를 멸하여 길을 보이게 할지어다. 열림의 지팡이? 웃! 저기 바위가! 아, 약간 이 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데였구나. 놈들도 저 안에 있을까요? 그건 드라마 보기 전에 모르죠. 꿈을 대단 다쳐버릴지도 몰라. 어서 가요. 나는 이 건물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여기 이런데, 여기 아니었어. 그리고 상자 있었네. 부활의 깃털 두 개. 저의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사서 와야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러면 안심이지. 아니, 애초에 여기가 정답이었으면은 이 앞에서 뭔가 이벤트가 떴으면은 그럼 바로 이해됐을 텐데, 여기서 난 이건 줄 알았지. 으엇! 문이 닫히고 있어. 어쩌죠? 저런, 열리는 지팡이로 열린 틈은 오래가지 못하나봐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합니까? 내려가야죠. 뭔가 방법이 있을거야. 망자의 기둥에 다녀왔던 트레저 헌터도 있었고 하니까 괜찮을거야. 근데 왜 반말이야? 뭐해, 빨리 와요. 근데요, 아까부터 신경쓰였던건데 점점 반말의 빈도가 높아지는거 같은데 단지 제 기분 탓인가요? 그랬나? 별걸 다 계산하네요.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말투고 지내지? 이제 동업자 사이인데 답답하잖아. 뭐 좋아요. 아, 아니 좋아. 그렇구만. 곤 곤. 지금이니. 와, 슬라임이다. 야, 근데 이렇게 진짜 막 네 마리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기습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야, 근데 기습했어도 반피밖에 못 뺐네. 자, 몬스터의 그 세기가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방금의 기습으로 110 정도의 데미지를 줬을 텐데 반피라 이러면 아마 스킬 안 쓰면 마무리 못하겠죠. 크리 안 뜨면 이제부터 스킬을 좀 적극적으로 자주 쓰고 MP도 좀 채워가면서 포션도 좀 쓰고, 그리고 기습은 진짜 절대 안 당하도록 해야겠고 여러가지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엠피 1 남았네. 아, 평타를 한번 쳐봤는데 별로였다. 대신 그만큼 경험치는 많이 주겠지 이거? 저기 네 마리였는데. 레벨업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투 끝나고 나서 깜빡일 때, 이럴 때 걸리진 않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적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약간의 그 기습을 할 수 있는 틈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몹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데서 기습당하면은 끝장나겠는데? 너무 무섭고요. 그나저나 아까 그 연계기 튜토리얼 해줄 때 그런 말 해줄 거면은 그냥 간단한 연계기 하나 주지. 바로 주지도 않을 거라면서 미리 가르쳐줬네.
난 바로 주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포벌 안 주네. 14가 또 금방 됐고요. 달팽이 카드가 나왔는데 저거는 이제 무슨 옵션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달팽이 카드. 여깄다. 요거는 MP25네요. 요건 HP12였고 MP25짜리. 이게 아무래도 콘솔로 나왔다 보니까 키가 좀 적어요. 이 게임 내에서 쓸 수 있는 키가 적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해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피넬, 던전은 위험하니까 함부로 다니지 마. 네가 느린 거야. 어쩌면 여기에 평생 갇힐 수도 있다고. 빨랑빨랑 움직여. 동료? 마법사인데 뭔가 인상이 검사 또는 도적, 마검사 그런 느낌인데 인상이 좀 세구만. 마법사 느낌이 아니에요. 헉헉, 조물애기들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군. 이 소리를 듣고 가본다. 몬스터가 몰려있네? 킬리안, 빨리 이리 와봐. 저기 사람이 몬스터에 둘러싸여서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윽. 아, 그래요? 젠장, 무슨 생각으로 몬스터를 한 무더기씩 몰고 다니는 거야? 스킬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그 다른 분이 하신 디아블로처럼 스킬 트리를 찍는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냐면은 그 랭크 강화 아이템 있잖아요. 그거를 모으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6레벨 됐을 때 스킬 배워가지고 그 스킬에다 찍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스킬 찍는 트리가 있나 보네. 요거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자, 법사 들어왔어요. 피라, 아이겐, 마법들은 갔네요. 요건 이제 10짜리, 요건 7짜리 둘 다 한 마리짜리. 피라 한번 써보죠. 아쉽게도 주문 영창 또는 그 마법 이름 그런 거는 딱히 없었네요. 뭔가 외칠 줄 알았는데. 받아라. 오케이. 플래티넘 메달리온? 좋아 보이는데? 뭐야 너희들은? 나 혼자로도 충분했었다고? 예의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놈이로군. 우리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당신 이미 죽었을 거야. 그만 그만. 이쪽은 킬리안 팔라딘이에요. 난 트레저헌터 스피넬. 보물 찾아 이곳을 돌아왔어요. 당신은? 보물 찾기 따위? 이 몸은 합스부르그 마법대학에서 수학 중인 헨슨이시다. 합스부르그 마법대학, 공주 마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곳. 대단하네요. 역시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싶더라니. 그래? 하하, 저 애송이와는 달리 당신은 말이 좀 통하는군. 뭐야? 그런데 그 마법대학 학생이 이런 지하동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쨌든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에요. 우리하고 함께 다니도록 하죠. 이것 봐, 누구 마음대로 그런 걸. 흠? 그럼 이제 몰려있는 거 봐도 안 구해줄 텐데. 알았어, 쳇. 뭔가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오네요. 자, 스킬차 한번 좀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설명 자체가 스킬을 배우거나 사용합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막 눌러봤는데 저 세모가 완전히 다른 버튼인가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에뮬이다 보니까 잠깐만요, 막 이것저것 눌러볼게요. 저게, 찾았다. S인가? 나 뭐 눌렀지 방금? 아, 오케이, 알았다. 버튼이 따로 있었고요. 어디 보자. 지금 포인트가 385가 남아있는데 이건 50. 다음 걸 배워야 다음 걸 알 수 있는. 하긴 팔라딘이 뭔가 기본 힐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었어. 이게 뭐가 과연 좋은 걸까? 이거를 막 그냥 난잡하게 하면은 아마 그냥 허접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알고 강력한 그런 쪽으로 트리를 타야 그래야 이득일 텐데, 뭔가 국밥 스킬 그런 걸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게 과연 뭘까? 일단 뻗어나가서 뭔가 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플러스 1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많게 가자고요?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크로스 파이어 적전체 중공격 요거를 익히고요. 뭐야? 아, 오, 이거 좀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돼서 크로스 파이어를 익혔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열리진 않았네요. 50SP. 아, 파악조차 50을 투자해야 되는 건가, 설마? 자, 껐다 키면 혹시 생겨있진 않겠죠? 스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0SP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 다 배워도 남아요. 아, 뭐야. 괜히 고민했네. 약간 디아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배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배워도 남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거 해볼래, 나. 홀리 쉴드였네요. 예. 홀리 쉴드였고 아군 한 개의 방어력 상승. 제가 싫어하는 유의 스킬입니다. 아, 이쪽도 왠지 버플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안 땡기는데. 어? 연계 떴다. 이건 근데 아까 들어본 바로는 둘 다 있어야 된대요. 근데 하필 또 스피넬이 있는 거라서 얘만 배우면 일단 연계를 할 수 있겠네. 적전체 15%. 근데 현재 HP의 15%예요. 처음에 써야 돼. 처음에 써야 되는 특이한 스킬. 현재 HP의 15%. 최대 HP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미묘한 것 같아요. 홀리 쉴드. 그리고 이거 익혀보자. 배울 SP 없을 것 같은데. 아, 피라였네요. 100 들어요, 100. 못 배우고요. 이쪽은 약간 마법 계통인가? 아, 피라, 아이겐, 뭐 그 뭐야, 어스토에서 번 게 뭐였더라? 어쨌든 뭐 그런 것 같고. 자, 스피넬 이거였죠? 하트 웨이브 템테이션 키스? 템테이션 키스라. 어? 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SP가 별로 없었네요. 연계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렇구만. 헨슨. 헨슨은 SP가 빵이에요. 예, 그래서 보기만 할 수 있습니다. 메샤이어. 그리고 피라와라. 여기서 한기네요. 원래 피라와라는 약간 범위였는데. 이게 전체고. 그리고 리제네레이션. HP를 소모하여 MP로 환원한다. HP를 MP로 바꾸는. 아이겐. 아이겐 와라. 파이러. 이건 없고. 오케이. 아, SP가 공용. 아, 그렇구나. 왠지 없더라. 아, SP를 같이 쓴다고? 알겠습니다. 왠지 이상하더라, 공용. 자, 지도가 안 켜집니다, 지금 여기. 네, 그냥. 어? 아, 왠지 저기 뭐가 뜨던데. 아, 어어어, 이거. 자,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두려워하던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지금 킬리안이 181이니까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가... 아, 마무리 안 되는 거야. 이거 도망쳐야겠다. 안 되겠다. 못 잡겠다. 이거 근데 이러면 너무... 심하지 않나? 기습이? 이거 맞아? 나 도망 못 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기습 너무 심한데? 어? 뭐야? 내가 누른 거야? 지금! 탈출 시스템이 특이하네. 자, 이건 아마 게임 오버를 한번 당할 것 같습니다. 괜히 망겜이 아니었다. 어휴, 기습이 너무 심하네. 물론 뭐 초반이라서. 아니, 근데 또 초반이 아니더라도 몹은 난이도에 맞춰서 올라갈 테니까, 난이도랑 시기에 맞춰서 분명 올라갈 테니까. 지금 에라이 글렀다. 이거 글렀다 글렀어. 자, 어쨌든 중간에 세이브해놓은 포인트로 하나 로드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보안이 쉐.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게, SP를 킬리안한테 다 써버렸는데 나눠서 배워서 연계기 찍고 막 그래야 분명 쉬워질 테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성공은 하는 거야? 성공은 하긴 하는 거야? 이러면은 이런 곳에서. 연계기를 나눠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러네. 조금 그러네. 기습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거 맞나? 연계기가 아까 봤을 때는
15%면 솔직히 안 좋거든요? 근데 연출 때문에 일단 보긴 봐야겠습니다. 조금 예상과 다르긴 한데 연출을 보기 위해서는 한번 찍어는 봐야겠습니다. 자, 이거랑 그리고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적한기 총... 아니 중공격 플러스 혼란이죠. 혼란 스킬이라 혼란이라 차라리 여기서 이제 애껴서 마법사 들어왔을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내가 모르는 쪽을 파보자. 이거 30, 그 다음에 요런데 파보자. 오케이, 일단 SP 다 썼습니다. 지금 이제 써봅니다. 연출 봐야죠. 선빵. 자, 여기서 턴 연결돼 있고요. 지금 아, 항목 자체가 나눠져 있었네요, 이 게임. 몰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그럼 크로스 파이어 써볼게요. 오, 야, 이거 센데? 이거 슬라임 나왔을 때 쓰면 다 잡겠는데? 뭐지? 예, 스킬차가 꽤 컸네요.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런 게 한 번쯤 있었을 판데 뭔가 이런 거 아닐까요?는 있는데 확실한 막 그게 없었어요. 한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오, 오, 연출은 좋은데? 이게 이제 현재 HP의 15%라는 게 문제죠. 연출은 좋네요. 지금 1 남았죠. 오케이. 자, 아까 말했지만 성능 자체는 설명에서 구리게 써 있으니까 구리 건 알았는데 한번 연출을 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 스킬을 좀 찍어보죠. 다시 95가 모였고요. 역시나 완전히 다른 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팔라딘이라고 했고 여기 큐라에서 이어지는 거 이쪽은 아마 보조 또는 뭐 회복기 같은 거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건데 이건 또 배우기 싫어요. 그러면은 아예 헨슨, 그래 헨슨한테 이걸 줄게요. 적전체 공속성 약공격 요거를, 아 근데 이건 또 100이네? 오, 모자르네 아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얘는 또. 에잉, 쓸 거 없다. 그냥 갑시다. 쓸 게 없네요. 마나 하나, 둘, 셋, 넷. 지금! 아, 거기다 심지어 더빙도 북미판이 더 많아요? 그래요? 아니, 이 당시도 한국 성우들이 비쌌나요? 아마 뭐 쭉쭉 비쌌을 것 같긴 한데 이 당시에도 그랬나봐요? 받아라! 이 정도쯤이야! 힐링 포션 중.